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아로마 밸런스 패치를 적용하는 부위의 표면 해부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골릉을 만져서 장골릉을 따라서 쭉 뒤쪽으로 가면 눈으로 봐서 피부가 움푹 들어가 있게 보이기도 하고 손으로 만져서 들어가 있고 튀어나와 있는 부위를 PSIS라고 합니다. 여기에 선을 그어서 가운데 천추 이번에 극돌기가 만져집니다. 이 부위를 마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선보다 약간 아래에 붙였습니다. 장골릉을 따라서 쭉 만나는 선을 가운데를 요추 4번이라고 하는데요. 요추 4번도 만나는 선에서 약간 아래쪽에 붙여보겠습니다. 네, 뒤통수를 만져서 가장 튀어나와 있는 부위에서 내려오면서 첫 번째 만져지는 부위에 경추 2번에 극돌기가 만져집니다. 내려오면서 첫 번째 만나는 부위, 그리고 쭉 따라 내려오다가 제일 튀어나와 있는 부위, 여기가 경추 7번입니다. 경추 7번도 실제로 보이는 경추 7번이 만져지는 부위 약간 아래에 붙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날개뼈가 만져지는데 날개뼈의 뿌리를 극을 따라서 뿌리 부위 이쪽을 흉추 3번입니다. 흉추 3번은 실제 극돌기는 약간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약간 위쪽을 붙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슈피리어 앵글 맨 위쪽, 날개뼈의 맨 위쪽 앵글에 흉추 2번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날개뼈의 아래쪽 인피리어 앵글. 예, 날개뼈의 인피리어 앵글을 쭉 그었을 때 흉추 7번입니다. 실제로 극돌기는 한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붙여지는 부위는 흉추 8번 정도가 됩니다. 네. 갈비뼈가 끝나는 부위, 제일 아래쪽 앵글을, 갈비뼈가 끝나는 부위, 제일 아래쪽이 요추 2번 정도가 됩니다. 요걸 따라 올라가면 흉추 12번입니다. 네. 요렇게 붙여보고 또더 추가한다면, 액실라리 폴드 따라서 흉추 4번도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상태에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랜드마크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